경기도청 융합타운이 호재가 반영이 돼서 사실 금액으로는 다 반영이 된거 아니냐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직 호재는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CBD 광장이라고 해서 요 이제 도청 요 이제 여기 도청 부지 네네네.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하로 연결이 돼요. 공사는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하 광장으로 해서 비를 안 맞고 지하로도 중앙역을 이용을 해서 요 광장으로 해서 이렇게 아, 호수공원까지. 호수까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를 보면은 평형대가 25평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30평대, 그 다음 40평대, 50평대,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구조가 일반적이거든요.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역피라미드예요. 25평형대 아파트가 광교중앙역세권에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기존에 지금 작년부터 이제 공공임대가 이제 분양전환을 하는 일부 단지들은 있어요. 그런 단지를 제외하고는 광교중앙역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자연앤자이 1단지, 2단지, 3단지 모두 이제 39평, 그러니까 84제곱이 아닌 38평, 39평부터 들어가는 이제 중등 평수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월드마크도 물론 350세대이기는 하지만은 100여 세대 정도 30평대가 있고 나머지는 40평대로 나눠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밋 플레이스도 이제 39평 중등 평수, 이편한 세상도 중등 평수, 오드 카운티, 삼성 레미안, 힐스테이트 광교도 중등 평수, 중 S클래스 같은 경우는 2200세대 중에서 30평대가 900여 세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대여평형. 중등 평수로. 그래서 뭐 40평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은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기준이 84제곱이 네네. 프로지 월드마크 일부, 그리고 중 S클래스 약 900여 일부. 세대의 일부, 자연인 힐스테이트 이렇게 세 단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자연의 힐스 같은 경우는 단일 면적으로 33평 1700세대가 이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선택지가 많은 중대형 평수보다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인 세 군데 단지에서, 그래서 이제 84제곱이 이제 귀하게, 희귀성. 희소성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있는 평형대죠. 아, 평형대가 많지 않으니까 다른 그렇죠. 중대형보다. 참, 여기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광교에. 예. 근데 전세가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매로 갈아타고 싶어도 사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갈아타는 분들은 그러면 네. 광교 살다가 어디로 가요?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매매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아, 그냥 한번 살아보고. 처음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모르니까 먼저 전세를 2년 살아보고 하면 이제 괜찮으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금액 변동이 컸잖아요. 그니까. 많이들 후회하셨어요. 아, 처음부터 그냥 매매를 할 걸. 예. 네. 그거는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지. 광교에 입성해서 무조건 매매로 왔었어야지. 그러고 한번 학습 효과가 생기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 별로 부담 없이. 아, 또 오를 거니까 그냥 나 그런 매매로. 부분도 있고, 일단은 생활 환경이 아, 오르든 안 오르든 그냥 어쨌든 너무 여기 살고 만족을 싶다. 하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고, 전세에 살다가 외부로 다시 나가는 사람은 거의 거의 없다는 거네. 없어요. 처음부터 아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아예 살아보려고 온 거라서. 고소득층의 그런 자녀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건 손님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여기 애들이 되게 순하대요. 학생들. 아, 그건 있어요. 예. 다른 데는 악한 걸로 그러죠. 아, 그런 건 아니고. 지역마다 아이들 특성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대전도 그래요, 대전. 그거를 벗어나면 아이가 적응을 못할까봐 부모들이 전학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혼란스러울까봐. 그러니까 뭐 여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이 분위기에 이미 익숙해졌는데 그렇죠. 다른 분위기에 가면은 애가 갑자기 이상해질까봐.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는 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어른들이 보았을 때는 아, 이 지역의 이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순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삼성과도 이제 삼성 다니시는 분들끼리 약간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삼성에도 유치원 있잖아요. 수원에는 두 개의 맞아요. 유치원이 탑인데 한 개가 삼성 유치원이랑 삼성 직원들이 다니는 직장 유치원이랑 경기도청 유치원 그 어린이집인데 그두 개가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그걸 벗어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삼성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사실, 그래서 못 때려친다고 하는데, 여기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공공임대로 전환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광교 40단지, 여기 이제 60단지, 62단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50단지. 나름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요, 예. 그래도? 그런 애들은 가격대가 지금 얼마 정도에? 60단지나 62단지는 거의
거래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금액은 약 12억에서 13억 정도 30평대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2억, 13억?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네요. 그렇죠. 분양 전환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8년 차, 10년 차, 12년 차에서 이제 몇 단계로 해서 이제 나눠서 이제 일부 분양들이 전환이 되는 거고 60단지나 62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 전환이 돼서 정확한 지금 월수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9월까지 이제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 집주인한테 여기 공공임대 들어왔던 사람한테 그렇죠. 너 분양 받을 거냐 예. 아니면 나갈 거냐 그렇죠. 그 선택을 뭐 8월이냐 9월이냐까지 결정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거를 분양을 받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매매 거래가 가능해요. 내가 분양을 받겠다 선택을 해서 돈을 내면 예. 바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어쨌든 시세보다는 싸게 분양 전환을 받아서 매매를 지금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12억 13억대에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다니까 어쨌든 분양을 받는 게 당연히 이득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 여기랑 아니 여기 네. 뒤에 여기랑 네. 여기랑 여기가 입지가 진짜 나쁘지 않네요. 네. 여기는 진짜 초등학교, 좋죠. 중학교, 호수 완전 가깝고 여기 인프라, 갤러리아 막 이런 거 다 이용할 수 맞아요. 있고 여기 탐나는데요? 매수 문의는 있는데? 예, 많이 있는 편이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라서 근데 이제 매도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알아보러 오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으면 그냥 가져갈 것 같은데 안 팔고 공급은 끝났고 안정화도 이제 10년 돼가지고 학군도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 수원의 학구는 영통동이긴 하지만 네. 광교가 그걸 언제 가지고 올지 사실 전 기대하고 있거든요. 광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대부분 고소득자 직업군이 많이 있어요. 뒤쪽을 보시면 아주대학병원의 이제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아주대학교, 이쪽에 경기대학교. 그래서 네. 대학교가 이제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광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CJ제일제당 R&D 센터 아 맞아요 그리고 CJ. 이쪽에 삼성전자 지금 여기 삼성전기라고 보이시는데 네네. 요 밑으로 광교 신도시의 3분의 1만한 규모가 삼성전자 본사까지 있는 삼성전자가 있어요. 고등법원, 고등검찰청에 들어오면서 법조계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고소득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녀분들의 교육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이 받쳐지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어요. 나 같아도 광교 벗어나고 싶지 않은데 가격도 올랐어. 근데 전세 매물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세 매물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자연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1764세대 근데 지금 전세 매물이 몇 개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가능한 전세 매물은 오늘 날짜로 6개 있어요. 아 6개 1700세대에 지금 6개 있다라는 건 정말 희소한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근데 가을 시장 되면 얼마나 더 뜨거워지겠어요 사실. 그렇죠.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어가지고 6개라도 있는 거지 지금 네. 성수기 되면 뭐 집 볼 것도 없이 막 쏴야 되는 그런 분위기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신학기를 앞둔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학기를 앞둔 수요가 제일 많을 때인데 오히려 가을 시장보다 학군 이때가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오히려 겨울방학 시즌에 오히려 이사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기는. 매매도 그렇고 임대도 그렇고 분명히 사이클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활발할 때가 추석 명절 세고 보름 정도 지난 후부터 2월까지 광교는 그때가 가장 피크 타임이다. 예. 계약서를 쓰러 오는 게 잔금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11월에 계약을 하면은 2월달 뭐 예, 그렇게 이제 잔금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추석 지나고 나부터 계약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잔금이 거의 2, 3월에 끝나게끔 그렇죠. 그럼 확실히 학군 수요가 받쳐준다는 얘기긴 하네요. 그럼요. 가을 이사철보다도 오히려 네. 원래 매력적인 건 알았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훨씬 더 이제 매력이 넘치는 도시라는 거 꼭 워너비 하고 싶은 베니타님은 왜 광교를 안 들어오세요? 깔고 앉는 돈을 차라리 전 투자를 더해서 저희 아이들은 학군 적당한 데서 그냥 이렇게 너무 막 그런 데서 하구나. 사실 깔고 앉는 돈이 조금 아깝잖아요. 15억을 깔고 있는다. 투자자로서 용납이 안 돼요. 차라리 이 돈을 물론 이걸로 땡겨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대출이 너무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 투자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넣은 다음에 이제 요새 또 후순위 대출이 워낙 또 뜨겁잖아요. 오순이 대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지. 이거를 실고주로 깔고 있는다. 이거는 그지 용납이 안 되는 투자자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지. 진짜 인천의 송도 그리고 판교 성남의 판교 그리고 네. 경기도의 광교 네. 이제는 뭐 얘네들은 사실 경기도권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같이 카테고리 묶기가 좀 민망하지. 그리고 얘네들은 또 속하고 싶어하지 않고 나는 광교 사는 거지 경기도 사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특히나 수원
차원에서는 독보적인 네.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 사세요? 그러면 수원 산다고 하지 않잖아요. 광교 산다고 하죠. 그지. 수원이라고 얘기 안 하지. 광교 산다고 하지. 인천이라고 얘기 안 하지. 송도 살아요. 그지. 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진짜 광교가 많이 떠올랐다. 분양가 1,300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 허허벌판에 저걸 누가 사냐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산 사람들이 대박 났다. 뭐 이러니까. 저도 이렇게 신도시가 되는 걸 보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동탄 1, 2도 그랬었고 광교도 지금 그런데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리를 잡는데. 세종도 아직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종도 한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고 보면 10년쯤 돼서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가격대가 넘사벽이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투자자가 상상을 잘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한다는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상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낮은 가격대에 그냥 빨리 가서 선점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면 정말 그 기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면서 가격의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광교가 그런 입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네, 왜냐면 동탄 1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비해 지금 신분당선 하나로 이 광교가 확 뜨면서 사실 맞아요. 광교에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사실 광교 오피스텔 묻는 분들 저한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광교에 들어갈 거면 왜 오피스텔로 들어가냐. 단지로 들어가야지. 사실 상상률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저쪽에 그 롯데 아울렛 이쪽에 그나마 오피스텔이 대규모로 들어갔잖아요. 도청 뷰로 해가지고. 예. 저런 오피스텔도 워낙에 분양가보다는 오르긴 했지만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혹시 오피스텔 투자한다고 오신 분들 많았나요? 많았어요. 그죠. 이번에 워낙 아파트가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오피스텔로 또 몰리는 수요가 있었잖아요. 대우 세대의 증가가 계속 되어지는 게 눈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오피스텔 주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거기로 투자가 같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로 혹시 투룸이나 이런 걸로 실수요 생각하고 오시는 수요가 좀 많나요? 그분들이 거의 투자자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분들이 여기 뭐 지금 현재 뭐 이제 아주대병원 뭐 간호사라 든지 아니면 아주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신분당선인 교통편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판교나 분당 쪽으로 첫 출근을 하는 직장인 수요의 그 아들을 두신 분들. 아, 그 사람들 그냥 오피스텔을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피스텔을 이제 방을 얻어주려고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앞으로 광교가 이제 커질 것을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매수를 해서 자기 자녀분들이 그 거주를. 그렇죠. 차익 실현도 조금 다른 지역의 단지들의 오피스텔보다는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아니까. 하기야. 핵심에 초핵심에 들어가는 게 푸르지오랑 엘포트. 엘포트 두 개밖에 없죠. 대단지로. 대단지로는 그 바로 뒤에 이제 신축으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이라고. 걔네는 분양가가 얼마나 있어요? 힐스. 그거는 조금 분양가는 앞에 말씀하셨던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나 엘포트보다는 조금 더 금액은 있어요. 엘포트나 푸르지오나 세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아파트처럼 커뮤니티 시설도 놓고 아예 오피스텔을 이런 식으로 약간 세대수가 1750세대예요. 그러니까 엘포트가. 사실 아파트도 뭐 500세대 미만이 많은데 오피스텔이 지금 1000세대에 1700세대라는 광교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가 지금 1712세대. 1712세대. 그러면 오피스텔도 충분히 커뮤니티 시설을 할 수 있고 이런 그 오피스텔의 특징은 임대를 관리해주는 관리 없이 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는 관리 비용으로 월세의 5% 정도를 내면 뭐 월세가 들고 나가든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고정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 관리 업체가. 그런 식으로도 좀 이런 임대업이 성행을 하더라고요. 오피스텔 쪽에서. 워낙 오피스텔 하면 작은 거니까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막 10채씩 갖고 있어가지고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해서 맡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광교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좀. 아, 네, 물어볼까 봐 내가 걱정했어. 저는 오피스텔 투자로 처음 투자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저 사실 오피스텔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리 좋은 입지에 있더라도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빌라나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정말 떨어져요. 그리고 수익률도 정말 떨어져.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면 핵심을 못 들어도 그 외곽에 다른 지역에 제대로 된 오피스텔이 제대로 된 종류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오피스텔은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이제 입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분양 사무실에 가서 혹해서 사는 첫 번째 품목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그 분양 사무실 분들이 정말 입담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입지 공부를 잘했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사실 요새 오피스텔 피 이런 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잘 하시는 분들 또 수익 많이 봤어요. 그 하남도 그렇고 그 강동도 그렇고 저한테 오피스텔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가 알짜 입지인데 오피스텔이라서 망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지. 추후로 공급될 수 있는 땅이 많거나 아직 인프라가 다 조성이 안 됐다. 그리고 그 수요들이 아직 안 들어왔다. 이러면 폐망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수익형으로 오피스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피거래로 해가지고 규제를 좀 덜한 걸로 해서 오피스텔에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 근데 좀 잘하시는 분들도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맞는 걸 잘 찾아가야 돼요. 자기 성향에 이게 맞다. 그러면 그걸 이제 꾸준히 파다 보면 나름의 이제 투자 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도 올라가고 가성비도 올라가고 자산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기 싫어하는 곳. 한번 들어오면 누구나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곳. 그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레이님도 오고 싶어하는 곳.